돌려줘요, 내 이도. 쿨러. 쿨러.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브라보텍에서 보내준 쿨러랑 아수스에서 보내준 메인보드. 이것도 리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이 마음에. 그래서 여기 있다. 브라보텍에서 1년 전에 저한테 보내줬던, 아니지, 1년까지는 안 됐을 거야. 아무튼 크라켄 Z73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죠. 원래는 Z73 쿨러를 작년 초에 저한테 브라보텍에서 보내줄 때 인텔 11세대 CPU랑 같이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인텔에서는 11세대라는 거는 제 기억 속에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1세대가 인텔이 나온 적이 있나? 여러분, 저도 참 궁금하네요. 11세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10개월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쿨러를 보내준 브라보텍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절대 브라보텍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와, 진짜 제가 브라보텍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야, 이 브라보텍이, 야, 브라보텍 좋다. 먼저 앞에 보이는 건 설명서인데, 앞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장은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케이블인 것 같은데, 이따가 설치를 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 소켓 가이드. 아, 물론 이번에 새로 나온 11세대 쿨러 키트도 택배로 신청해서 받았어요. 역시, 나의 준비성. 10개월 동안 까먹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리고 라디용 팬이 3개 같이 들어있는데, 저도 NGXT 쿨러는 처음 사용해보지만, NGXT 스냉 쿨러가 유명한 이유가, 기본 팬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팬갈이 하지 않고, 기본 팬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은 거는 스냉 쿨러 본체. 과연 NGXT의 라디에이터 QC는 어떤지 살펴보면, 오. 이쪽은 휜게 하나도 안 보이고, 뒷면을 보면, 오. 뒷면 핀도 양호. 그리고 펌프 쪽을 보면, 뒷면에 기본적으로 서머리 발라져 있고, 그리고 옆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제일 앞쪽을 보면 NGXT 쿨러가 유명해진 이유. NGXT Z73 쿨러를 과연 제 메인 컴퓨터에 달았을 때 잃어버린 이도를 찾아올 수 있을지 사용을 해보죠. 먼저 쿨러를 교체하기 전에 기본 상태의 쿨러 소음과 온도를 측정해 볼 거니까. 아, 가볍다.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오로지 열 교환 능력을 제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 케이스로 진행할 겁니다. P코어 48, E코어 47, 1.2V 고정을 해놓고 프라임, 스몰, 런. 이렇게 세팅을 해서 15분 동안 돌려보기로 하죠. 오케이. 방금 끝났으니까 15분. 결과를 보면, 오? 90도? 돌아왔는데? 90도? 그렇다면 쿨러 교체를 하면 이거 더 내려가는 건가? 여기 있는 온도계 어플은 24.3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샤오미 미니 온습도계랑 연결이 돼가지고 블루투스로 여기서 온도 체크를 한 거를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실온이 된 상태에서 90도 기억을 해놓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쿨러 교체를 시작을 해보죠.
서머를 떼어낸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부 쪽이 잘 닿아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 CLC360으로 90도가 됐으니까 85도? 아니지. 70도까지? 아니야, 그건 너무 오반가? 아무튼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12세대 전용 소켓 키트도 알아봤는데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 쿨러들은 동일한 소켓 키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버가 CLC360에 달려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오, 이거 편한데? 그러니까 12세대 소켓 키트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오케이, 상단 패널을 분리해서 수고했다. 유부남의 한이 서린 CLC360. 저한테 이 중고를 주면서 아쉬워하던 그 유부남의 모습이 생생하네요. 현금이 없으시다고요? 어쩔 수 없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쿨러를 달아줄 때가 왔네요. 저는 진짜 11세대랑 같이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인텔에서 11세대가 안 나왔다니까요, 진짜? 없어, 그런 게. 그리고 같이 부품으로 들어있던 나사. 팬에 끼울 때는 설명서에 보면은 와셔를 같이 사용하라고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긴 나사에 와셔를 끼워서 팬을 끼워주면 됩니다. 오, 근데 지금 나사를 끼우다가 발견한 건데 신기한 게 팬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팬 같은 경우는 나사 들어가는 구멍이 그냥 별거 없이 구멍만 뻥 뚫려 있거든요. NGXT 팬 구멍은 중간에 고무로 끝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팬이 모두 장착이 됐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될 겁니다. 라디를 케이스에 연결할 때도 같이 들어있던 나사와 와셔를 결합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는 12세대 키트가 아니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빠지고요. 12세대 키트를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멀그리스가 얇게 도포되어 있는데 먼저 기본 서멀그리스를 장착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X5를 다시 바꿔서 한번더 비교를 해보는 걸로 하죠. 인터넷을 대충 찾아본 바로는 호수 방향이 이렇게 해서 아예 아래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램 쪽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램 쪽을 바라보면은 1번 램 슬롯에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램을 두 개만 쓰니까 이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먼저 펌프를 장착하기 전에 여기 두개 있는 단자를 보면 넓은 쪽은 여기 있는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은 사타로 전원을 공급받아가지고 팬 컨트롤을 할수 있게 돼 있네요. 나머지 마이크로 5핀 단자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 USB랑 반대쪽은 메인보드에 USB 단자에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제어를 하게 돼 있네요. 팬 컨트롤 단자를 연결해주고 마이크로 USB 단자도 연결을 해주고 뭔가 주렁주렁 연결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 뭐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니까 봐주기로 하죠. 설명서대로 라디팬 3개 케이블에 연결했고 나머지 한개 나와 있는 이 케이블은 펌프 쪽에 연결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타 전원 케이블도 연결해주고. 오케이, 뭐 대충 걸리적거리지만 않게 이렇게 케이블 조절해 놓고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 테스트 준비 완성. 파워 온. 그렇지. 아, 이거 보필름 떼야 되나? 아까운데. 써멀 다시 바를 때 이거 다시 또 붙이고 옮겨야지. 기스나면 아까운데. 예. 그렇다면 프로그램 설치도 해봐야겠죠? NGX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에 캠 다운로드 설치를 해줍니다.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자마자 아무것도 세팅 안 하고 기본 상태가 오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가지고 온도가 표시되네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점이 아마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나 봐요. 한번 프레임 잠깐 돌려볼까? 프레임 잠깐 돌리면 오! 역시 이 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온도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LCD를 켜놓으면 그것 또한 열. 모든 LCD를 다 꺼줄 거니까 이 조명을 왼쪽으로 하면 꺼지는데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꺼져요. 그리고 냉각은 펌프 100%로 고정하고 그리고 팬 또한 100%로 고정을 하면 2000rpm이 넘어가면서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쿨러는 과연 청주 최고의 쿨러를 물리치고서 온도를 얼마나 보여줄지 테스트를 해보죠. 프라임 스몰 런! 과연 15분이 지났을 때 몇 도가 기록이 될지 이대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케이. 방금 15분이 지났어.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어? 90도? 1년 동안 박스에 있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얘가 놀래서 그런가? 아, 그치, 그치. 이게 기본 서멀이었구나. 그렇지. 기본 서멀이니까 그렇지. 야, 세계 최강의 쿨러가 똑같은 90도일 리가 없지. 그래, 그래. 아무튼. 종료, 종료. 기습 방지용으로 다시 붙여놓고 CLC360이 유부남의 한이 많이 서린 건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래도 가장자리가 조금 남은 거 보면은 써멀리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그렇지. 야, 써멀 문제지, 써멀. 써멀을 MX5로 쿨러 면이 꽉 차게 발라줘야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야 다음부터 광고도 많이 들어오지. 왜 안 내려가? 내려가라고. 오케이, X자로 만들어주고. 다시 파워 온! 다시 부팅을 해서 프라임 스몰 런! 이번에도 15분간 돌려보죠. 오케이, 방금 15분이 지났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얼마 떨어졌지? 어? 91도? 아니 왜 MX5를 발랐는데? 같은 아세텍 쿨러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면은 유부남의 한이 서린 쿨러라서 그런 건가? 오, 높아.